적정 온 엔진의 적정 온도보다 조금만 낮아도 제 성능이 안 나와. 엔진 RPM 올라가는 소리 자체가 또 달라. 엔진이 구동되는 소리가 달라. 연료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기도 하고, 엔진의 온도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기도 하고, 그럼 내가 엑셀을 밟아서 가속을 해도 가속되는 느낌도 다르고, 굉장히 엔진이 힘들어하는 느낌이 와. 그래서 그걸 이제 쉽게 경험하기는 어려운데, 왜냐면 난 예열을 꼭꼭 해주니까, 예열 안된 상태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난 직접 경험할 일이 많지는 않은데,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한 4년 전에 그 더머스테이시라고 알아? 이게 망가진 거야. 서머스탯이 뭐냐면, 엔진의 냉각수를 공급을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해주는 일종의 개폐 장치인데, 외부에서 제어하는 게 아니라 자체의 그열 팽창률, 지금 여기서 말하는 특수한 물질을 거기다 넣어서 그 물질이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팽창을 하고 유로를 열어주고, 그 온도 이하면 닫혀서 유로를 막아서 엔진을 과도하게 냉각시키지 않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 여름엔 별 필요가 없는데, 겨울에 이게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그러면, 제 온도가 올라가지 않았는데 계속 냉각이 돼버리면, 냉각수 온도가 올라가질 않아. 그러니까, 계속 운행을 하는데 온도가 안 올라가는 거야. 냉각수 온도가 90도 이상 안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엔진이 힘들어하고, 아, 이거 서머스텟 굳었구나. 열린 상태로 굳어버린 거지. 계속 냉각수가 돌아가니까 엔진이 제열 올라가지도 못한 상태에서 계속 냉각이 돼버리는 거야. 겨울이니까 더 쉽게 냉각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 쉽게 냉각이 될땐 냉각수가 돌지 못하게 닫아줘야 되거든. 이게 닫질 못하게 딱 열은 상태에서 굳어버린 거야. 이게 몇년 전에 내 차에 결함이 있었었는데. 그래갖고, 서머스텟만 사다가, 아니, 이건 내가 교체가 안 되는 게, 이거는 냉각수 다 빼야 돼. 다 빼고 다시 또 보급을 하고 뭐 이래야 돼서 이제 작업 시켰지. 가서 작업을 했는데, 근데 그때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야. 한겨울에 엔진이 과냉각이 되면 제동성능이 안 나오고 이런 현상이 벌어져. 하다못해 뭐그 엔진 냉각수 온도가 90도 이하로만 떨어져도 제동성능이 안 나오는데, 웜업을 안 해버리면 더 말할 것도 없지. 그러면 이제 성능 문제가 아니라 망가져. 실내 다 긁어버리고, 뭐 피스톤, 뭐 밸브 다 망가지지. 제일 좋은 건 제성능이 나오는 온도까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냉각수 온도가 정상범위 올라갈 때까지 웜업을 해주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많이 해야 되니까, 좀 융통성을 좀 발휘한다 그러면, 시동 걸고 뭐한 5분 미만으로 예열을 한 다음에 주행을 첫 주행은 좀 천천히 해. 처음부터 막 밟지 말고 천천히 조금씩 주행을 하면서 온도가 올라가면 그때부터 좀 밟으라 이거지. Furnace 그러면 뜨거운 뭐 용광로는 우리 그러니까 표현 방식이 다른데, 뭔가 뜨거운 물체가 들어있는 곳을 우리는 용 앞에 용자가 들어가서 다 녹이는 걸 용광로라고 부르는데, furnace라는 단어는 미국에서는 난방기도 furnace야. 그러니까 뜨거운 공기나 뭐 뜨거운 곳이 있는 곳 공간, 이걸 다 furnace라고 불러. 그러니까 조금 영어식 표현과 우리식 표현의 차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furnace는 뭔가 가열을 하기 위한 가열로 정도 이해하면 되지. 가열로 이렇게 이해하면 돼. 뭐 이렇게 무슨 뭘 이제 금속 가공을 할때 금속을 달구는 뭐 이렇게 토치가 있는 뭐 이렇게 그 주물로 되어 있는 공간 뭐 이런 것도 퍼니스고, 뭐 여기는 지금 암모니아 뜨거운 가스가 들어가서 꽉차 있는 공간에 얘를 집어넣어서 뜨겁게 달구는 뭐 이런 형태의 공간, 아무튼 그런 걸막 통칭하는 말이니까. 녹이는 용도로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용광로라고 볼 수는 없고, 우리나라에선 용광로만 많이 보이니까 이제 포니스가 용광로로 쓰지만,
가열할 수 있는 건가? 가열을 할 수 있는 곳은 다 버리스라고 보면 돼. 채널이라는 말을 너희가 이해 잘해야 돼. 채널. 채널? 채널. 시간. TV 채널? 채널? 경로? 경로라는 말에 제일 가깝지. 경로를 만들어주는 채널링? 오일의 경로를 만들어주는 그런 뜻인가? 근데 경로라는 게 길 쪽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참 우리말로는 정확히 표현할 수가 없어. 채널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없고 제일 비슷한 게 이제 경로인데 경로가 길을 나타내는 경로가 아니라 물리적 혹은 물리적 흐름 내지는 뭐 개념적 흐름 뭐 이런 개념에 무작위로 막 흘러가는 게 아니라 정해진 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뭐 수단 내지는 방법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채널이야. 근데 이게 주파수를 여러 개 채널로 동시에 보내는 게 주파수 채널이 되는 거고 그 중에 내가 선택해서 들으니까 혹은 선택해서 보잖아 그 TV 채널이 된 거야 그게 주파수를 막 섞어서 보내잖아 보내는데 일정한 이제 요 채널과 요 채널 사이에 이제 틈을 만들어서 보내거든 그런데 이 채널 사이에 내가 선택해서 듣는 거야 라디오나 TV나. 근데 요 두 사이에 갭을 없어서 요 사이에 만약에 뭔가를 시그널을 보내버리면 요 두 개 사이에 혼선이 생기지. 그래서 화면이 찌그러지거나 뭐 이제 라디오에 잡음이 들리거나 뭐 이런 현상이 벌어져. 그래서 채널을 만든다는 얘기는 두 사이에 정확한 분리된 막을 만들어준다 아니면 틈을 만들어준다 뭐 이런 개념도 들어가. 그래서 물리적 채널을 따진다 그러면 이 벽 처음에 만들 때, 이 천장에, 이 천장도 처음에는 위에는 콘크리트야, 그냥. 콘크리트인데 지금 이게 마감, 천장 마감자를 갖다 붙였잖아. 중간에, 저기, 지금 여기, 스크류 박힌 데 있지? 스크류 박힌 데에 알루미늄으로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요게 채널링이야. 채널링이고, 어떤 도관을 하나 쭉 만드는데 도관이 휘어질 것 같아. 아니면 뭐 흠집이 날 것 같아. 그래서 중간에 주름을 만들어준다든지, 하나씩 하나씩 접어준다든지, 이런 것도 채널이야. 그걸 혹은 채널이라고도 불러, 그걸. 그것도 채널이야. 여기에서 채널도 마찬가지지. 뭔가 일정한 경로를 만들어주는 거야. 구분을 해주는 거. 중간에 뭔가 하나 끊어주는 거. 이런 것도 채널이야. 그래서 여기도 크롬 채널링이라고 불러.